일단 입시 기간 동안 수업은 일단 꼬박꼬박 잘 듣고 안무를 짜는 훈련과 기본기로 틀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마인드맵처럼 이어갈 생각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면 체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도 많이 기르고 기본기도 많이 해가면서 준비할 것 같아요. 다양한 선생님들 수업을 더 많이 들어보고 저한테 맞는 장르를 빨리 찾아서 저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안무를 연습하는 순서를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많이 남긴 했는데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연습량을 많이 늘리고 수업도 제대로 듣고 연습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말 평가 전날이라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은 월말 평가 전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넘어오지 말고 이 공간에서만 거기 넘어오지 마. 최종 점검은 원장님과 1대1로 진행됩니다.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들. 그리고 원장님 역시 냉정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지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손동작이 좀 어색해. 힘이 없어. 선생님과 정확히 딱 찾아봐야 되는데. 입시반에선 본인이 만든 안무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마다 다양한 장르를 준비했네요. 서연이는 등원 첫 주 만에 월말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평가받는 자리를 앞두고 있지만 차근차근 잘해냅니다. 여기 안에서 너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서연이는 월말 평가를 잘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걸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집중하는 거. 아니, 한 번쯤? 안녕. 바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춤 연습하고 그런 거 안 힘들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완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적응해가지고 맨날 학교 끝나면 학원 오고 그래요. 모든 입시가 다 똑같은 건데 제가 원래 되게 반복되는 삶을 못 하거든요. 맨날 학원 갔다가 집 가고 이러면서 자유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유나는 매일 40분 거리인 집과 학원을 오고 갑니다. 힘들지만 춤이 좋아 견딜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월말 평가 당일. 비가 오는 날씨도 입시반처럼 비장해 보입니다. 월말 평가는 입시반과 오디션반이 함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입시반 학생들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나 보네요. 드디어 시작된 월말 평가. 6번째 권혁준, 7번째 오다혜. 평가 전 학생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심사하시고 애들 그 학생들 춤추는데 잡담하지 말고. 여러분들 평가를 맞게 된 걸스 힙합 레벨업 수업 담당하고 계시는 장원재 선생님입니다. 힙합 기초반 수업 맡고 계신 김서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월말 평가의 심사위원이 소개되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오디션 반. 우선은 오디션 반의 순서입니다. 예리한 심사위원님들의 눈빛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학생들. 심사위원님들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사실 왜 아이솔레이션, 왜 바운스, 왜 가슴 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골반 어떻게 해봐, 뭐 어떻게 해봐, 왜 하냐면은 수고했어요. 오디션 반의 순서가 다 끝나고 곧 시작될 입시 반의 순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처음 겪는 서연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약간요.
많이 떠. 내용이 하나 없으니까. 자신 없어요. 자신 긴장되는 건 없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긴장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긴장 많이 돼요? 네, 너무 돼요. 제가 하필 입시반 첫 번째여서 순서가 너무 떨려요. 처음이든 아니든 월말 평가가 떨리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네. 드디어 입시반 첫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반 듣고 있는 17살 최재은입니다. 재윤이, 네가 스스로 하면서 네가 박자가 안 맞다는 게 느껴져? 네. 스스로 느껴져? 지금 아직 그래도 고1이잖아. 고3보단 급하진 않는데 그래도 막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은 학생을 아끼는 만큼 혹독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네 밸런스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번 때보다 너무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크긴 한데 다음 월말평가 때 이제 피드백 받은 거 더 연습해서 다음 월평 때 엄청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시작 전 서진이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코레오로 대학 가는 게 진짜 더 스트립보다 더 힘든 거 알지? 네. 코레오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이 손을 어떻게 쓰는지 처음에 그냥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 네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아예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네. 평가를 들은 서진이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부인이 짜신 거라고 하셨죠? 네. 저는 메이킹은 굉장히 높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아쉽지만 표현이 잘 안 됐어.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서 놀았어요. 아세요? 약간 자신 없는 걸 들킨 거야. 학원을 재미로 다니는 것보다 입시 재미 없어질 때까지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입시반 신윤아입니다. 워킹 코레오 안무 준비했습니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워킹을 하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춤 같지 않아. 앞으로 워킹 쌤한테 이 상체 쓰는 법을 좀 많이 물어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월평 본 친구들 중에 옷을 제일 이쁘게 잘 준비해서 입고 와서 그게 좋았고요. 여기를 안 움직여요 저희가 아예. 그래서 뭔가 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네가 뭔가 걸음 바르니까 약간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만 돼 있어.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 알았니 혹시? 지금 보니까 여기를 선생님들께서 말해준 대로 연습하고 기본기랑 근력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서연이의 첫 월말 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살 입시반 수업 듣고 있는 전서연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안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실수를 떨쳐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차분히 시작하는 서연입니다. 왜 코레오로 바꾼 거야? 핸드폰 연습하다가 더 다양한 장르 춤 배워보고 싶어서 바꾸게 되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고는 대입보다 진짜 바늘구멍이야. 본인이 도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하라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받아들이기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모형 같은 느낌이 잘 안 없어서 실수를 했는데 조금 연습을 더 많이 했다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업 받고 연습하면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이제 입시반의 마지막 순서만 남았네요. 치는 포인트라든지 스탑하는 포인트라든지 강하게 하는 포인트들을 하나도 못하거든. 근데 그게 다 힘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포인트 주는 걸 운동이랑 힘 키우는 걸로 해서 좀 키워. 운동을 좀 많이 해. 힘이 너무 없어. 아, 이런 거 잘하는데 내가 맨날 이상한 것만 시켰구나. 캐릭터? 캐릭터를 좀 찾아봐. 이거는 막 네 춤 스타일을 찾아.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야. 누군가가 날 봤을 때 나를 딱 기억할 수 있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춤이 될 수도 있고. 저번보다는 확실히 학원에 더 많이 나와서 연습하고 제가 힐 신고 하다 보니까 중심 잡기도 힘들어서 더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심사위원님들은 개별 평가 후에도 학생들을 향한 조언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학생들에게도 와닿겠죠? 생각이야. 노력을 안 하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번 달 월말 평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력할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되게 학원에서 다큐를 찍어주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고요. 댄서가 돼서도 하기 힘든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약간 카메라 얼굴을 바라봐서 들이대서 약간 되게 부담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응되고 해서 재밌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말을 잘 못하는데 좀 찍으면서 더 말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멘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런 촬영 처음이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다음 또 찍으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처음 목표고 전공은 워킹을 하고 싶은데 뭐 나중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정하지 못했어요. 댄서가 돼서 나중에 컸을 때 되게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백댄서가 되어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런 댄서를 하고 싶고요. 나중에는 원당선생님처럼 학원에 차리고 싶어요. 기억에 확 남는 그런 댄서가 되고 싶고 행복함을 주는 댄서가 되고 싶어요. 이름 말하면 알 정도의 댄서? 부족한 거는 더 채우려고 하고 모든 사람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춤추는 댄서가 되고 싶어요. 서밋 댄스 학원 입시반 각자 그리는 마지막 모습은 달라도 춤을 향한 열정은 모두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은 그들이 앞으로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그들의 뜨거움을 열정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